안녕하세요, 부릅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요, 에서 짓들 개울가에서 흰물새우가 서식하는 것을 저번주에 확인을 했는데요, 앞에 영상에도 봤듯이 가재나 그리고 식당류인 게 그리고 새우, 이 세 가지 종류는요 삼겹살이나 죽은 생선으로 통발 미끼를 만들어서 잡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버들치 잡았던 영상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트랩을 만들 거예요. 통발 미끼를 만들어서 채집을 해볼 건데요. 네,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네,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. 재료가 이렇게 페트병, 그리고 새우를 잡기 위한 삼겹살, 그리고 용품은 이 페트병을 자르기 위한 칼이랑 가위만 있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로 제작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, 전에 했던 거 피라미 잡았던 거 영상이랑 비슷해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자,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민물새우가 잡힌 적이 있어서요, 바로 설치를 하러 가겠습니다. 지금 시각은 6시고 한 8시쯤에나 9시쯤에 걷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, 시작 가봐야겠어요. 우와! 자, 저기 돌 옆에다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. 오! 오! 깊어, 깊어, 깊어. 자. 와! 자, 지금 시각은 8시고요. 지금 무서워. 지금 통발 확인하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. 자, 과연 잡혔을까요? 와, 진짜 여러분, 와, 이거 보세요. 아, 지금 잠깐, 근데 새우 잡으려고 삼겹살을 넣었는데 삼겹살에도 이 친구들이 꼬이네요. 이 버들치 친구들이 지금 잡혔어요. 근데 안에 지금 제가 생각한던 대로 새우가 있긴 한데 지금 몇 마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. 자, 농장으로 갑시다. 고! 예상보다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어제랑 같게 좀 버들치가 많은 것 같아요. 와, 이거 진짜 많다. 여기 안에 삼겹살 먹으려고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, 자, 새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저는 오늘 목표는 새우거든요. 자, 우와, 진짜 많다. 이게 몇 마리야? 오, 여기 새우 있다. 여러분, 여기 오, 야, 새우도 들어가긴 했네. 오, 야, 야. 자, 새우는 지금 한 마리. 한 마리? 진짜 한 마리인가? 진짜 한 마리네? 자, 그래도. 여기 농장 근처에서 아저씨들이 이게 버들치가. 오, 점프했어.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, 이 친구들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, 지금 큰 친구들은 방생을 다시 해주겠습니다. 방생을 다시 해주고, 작은 친구들은 제가 사육하도록 할게요. 자, 다음번에는 진짜, 새우 아니면 가재를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
Thank you.